오빠 아이스크림 먹어. 오, 그거 얼마냐 이거? 아, 그거 4개에 1,000원에 샀다? 엄청 싸게 샀지. 이야, 4개 1,000원? 응. 요즘 물가에? 응. 와, 그럼 하나에 이거 250원 꼴이네. 250원, 맞아 맞아. 아 참, 너 혹시 250 중국어로 뭐라는 줄 알아? 250? 얼바이우? 어허, 큰일 날 쏘고 앉아있네. 맞잖아. 너 그거 욕이야. 그게 무슨 욕이야? 그게 멍청이란 뜻이야. 그게? 어, 중국 춘추 전국시대 알지? 어, 알아. 거기에 소진이라는 아주 뛰어난 종횡가,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달변가를 보면 돼. 그가 제나라에 있을 때 워낙 총명하니까 제나라 황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 사람이 너무 잘 나가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질투를 받을 거 아니야. 맞아. 역시 그 소진이도 질투를 받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암살당했어. 오, 진짜? 어. 그러니까 이제 제네가 황제가 무지하게 빡친 거지 거기서. 와, 그렇겠다. 그래서 그 범인 잡으려 했는데 그때 뭐 지문 감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잖아. 없지. 그래서 결국은 제네가 황제가 꾀를 썼어. 어떻게? 소진의 시신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거리에다가 딱 걸어놓은 다음에 방을 붙였지. 알고 봤더니 이 소진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간첩이었다. 오. 소진을 죽인 것은 정말 상을 내려야 할 일이다. 소진을 죽인 자가 있으면 어서 나에게 오도록. 아, 범인을 꼬여내기 위해서 거짓 방을 붙였구나. 천냥을 하사한다고 했었어. 그 방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막 찾아간 거야. 네 명이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지. 찾아가서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한 거야. 오, 네 명이 거짓말쟁이들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왕이 물어본 거야. 정말 너희가 죽였냐? 네, 저희가 죽였어요. 그때 왕이 맨 마지막에 물어봐. 그러면 나는 지금 천냥만 하사할 거다, 약조대로. 그럼 너희 네 명인데 너희들 이 천냥 어떻게 나눌 거냐? 그랬더니 그때 한 사람이 250씩 나누죠. 얼바이우 하니까 그때 왕이 딱 화를 내면서 여봐라, 이 250들 모조리 끌고 가서 목을 베어라 한 거야. 아. 그래서 250마리 사리 분별력이 없는 멍청한 사람으로부터 유래가 된 거지. 아, 네 명이 다 범인이 아닌데 거짓말로 돈을 가지려고 했으니까. 왕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 그러니까 이제 250이 왜 멍청이란 뜻인지 알겠지? 알 것 같아. 그 지금도 써? 그러니까 절대로 상점 가서 얼바이우 하면 안 돼. 량바이우. 양바이우. 지금 숫자 2 자리에다가 양을 썼잖아. 그럼 숫자 2를 읽을 때는 얼은 안 쓰는 거야? 2가 얼인지 양인지 그 발음 규칙이 굉장히 복잡하거든. 내가 간단히 말한다면 일단 화폐 단위만 보자고 오늘은. 그 화폐 단위에서 1의 단위 2 있지. 1의 단위에 2? 그러니까 2원. 그때는 량을 써야 돼. 아. 그래서 량콰이가 돼야 하는 거야. 양콰이. 그리고 100의 단위 있지. 200일 때도 얼바이 쓰면 안 되고 량바이를 써야 돼. 100의 단위. 량바이. 왜냐면 얼바이 우 때문에 그 어감상 중국 사람들이 200을 얼바이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아, 250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230도 마찬가지야. 량바이 산 해야 돼. 량바이 산? 알겠어. 그러면 반드시 어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그거 2가 10의 단위 놓여 있거나 혹은 10의 단위 바로 뒤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2 앞에 2는 10의 단위지. 그래서 얼이 되는 거고 뒤에 2도 10의 단위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얼이 돼서 얼슈얼이라고 해야 돼. 얼슈얼. 그렇지. 그럼 하나만 물어볼까? 12는 슈얼이 맞을까? 슈량이 맞을까? 12는 슈얼. 왜? 한마디 말해서 10의 단위 바로 뒤에 있는 2는 무조건 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거 1의 단위일 때는 딱 1의 단위 하나만 있지. 그때는 2가 량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10의 단위하고 연관이 있는 2는 그건 무조건 얼로 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32 같은 경우도 32량일까 32얼일까? 32얼. 왜? 10의 자리 뒤에 있으니까. 됐어. 이제 완전 이해했네. 오케이. 그럼 또 이제 다른 욕을 한번 배워볼까? 욕을 배워야 돼? 왜? 배우기 싫어? 욕은 나쁜 말이니까 욕을 굳이 배워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방금 전에 너 내가 말 안 했으면 중국인들에게 얼바이우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바로 그거야.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말이 알고 봤더니 욕인 경우도 있어. 그럼 알아야겠지. 아, 그렇구나. 또 있어. 솔직히 욕이란 것은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귀속에 들어오게 돼. 뭐 우리가 뭐 중국 TV도 볼 거 아니야. 근데 욕이 안 나오겠어? 드라마에서 욕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를 모르고 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겠지.
자, 이번에는 중국인들 민족 감정을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욕 배워보자. 그게 뭔데? 우리말로 하면 진나게. 진나? 그게 중국어로 하면 쩌나고. 중국 진나라 알지? 진나라가 중국어로 진 하거든? 진나라에 대한 별칭이 바로 쩌나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는 쩌나가 굉장히 위대한 명칭일 수 있겠지. 왜냐면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했으니까. 그렇겠네. 근데 이게 이 쩌나가 나쁜 의미로 전이가 됐어. 그게 언제냐면 1894년도 청일전쟁 때 중국이 일본에게 패하고 나서 일본인들이 그 주둔하면서 중국인들한테 에이 쩌나고 막 그랬거든. 그 과정에서 쩌나고가 나쁜 뜻이 돼버린 거야. 조센진 같은 거네 우리한테는. 더 심한 말이지. 조센진도 그런 기분 나쁘지만은 쩌나고는 완전히 중국 깔아뭉갠 말이거든. 이런 경우가 있었대. 내가 들은 얘기거든. 그때가 아마 2000몇 년도인가 했었을 거야. 그때 일본인이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그 친구가 중국어 좀 잘한다고 하지. 근데 중국인하고 시비가 붙었어. 그러면서 그때 아유 니 쩌나고 했더니 옆에 있는 중국 일바다 칼 들었대. 진짜? 막 필사적으로 말리니까 살아남은 거야. 만약에 그때 아무도 없었다 그 일본인 죽었을 수도 있어. 그 일본인은 그렇게까지 나쁜 말인지 몰랐겠지? 그랬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민족 감정 건드리는 말은 해서는 안 돼.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중국인을 비하할 때 짱깨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럼 중국인이 우리를 비하하는 표현도 있어? 있어. 그게 뭐냐면 까오리 빵즈. 까오리 빵즈? 그게 뭐야? 표면적 의미를 말한다면 까오리는 바로 고려를 말해. 그 다음에 빵즈는 몽둥이. 그래서 고려 몽둥이란 뜻이지. 궁금하지? 우리가 지금 한국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왜 고려를 쓰냐면 고려가 코리아가 되었잖아. 보통 이제 한국어지만은 지금도 고려가 우리나라를 지칭해. 조선은 바로 북한이고. 그러면 이제 그 까오리 빵즈에 대해서 이게 왜 우리를 비하할 명칭인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해볼게. 그래. 이것도 설이 무지하게 많아. 한 네 가지인가 되고 있어. 근데 한 가지만 말한다면 중국에 권룡주의 황제가 있었거든. 그때 생일 잔치였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 사신이 간 거야. 근데 거기서 어땠냐면 그 식탁에 당연히 많은 음식도 있었겠지. 그리고 이쁘게 생긴 그릇에 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신이 그 물을 딱 마신 거야. 그러면서 아 황제폐하 이 차가 무엇입니까? 딱 했어. 근데 권룡제가 갑자기 막 웃어. 막 껄껄대며 웃으면서 빵추이라고 했었어. 그 빵추이가 뭐냐면 바로 멍충이란 뜻이야. 바보 멍충이. 그 사신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했겠어. 다른 나라 황제를 만나서 접대하는 거니까 굉장히 긴장했겠지. 아마 맛도 못 느끼고 먹었을 거야. 근데 권룡제는 그걸 생각 안 써. 그냥 아 제가 좀 어리석은 행동했구나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웃었던 거지. 그래서 그 빵추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이 비슷한 빵즈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까오리 빵즈 하게 되면 멍청한 한국인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우리에겐 굉장히 안 좋은 말이지. 까오리 빵즈란 말이 원래는 고려 멍청이란 뜻이었다가 시간 지나면서 고려 몽둥이라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바뀌어서 지금은 까오리 빵즈, 고려 몽둥이란 그 단어로 쓰이고 있구나. 그렇지. 그 까오리 빵즈는 우리에게 우리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국인들 절대로 해서 안 되지. 우리가 중국 가서 그 말 들으면 아 그런 말 하지 마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 그렇지. 나 같은 경우는 참고로 가서 따졌어. 당신이 한 말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오 했더니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경의로 눈빛을 보더라고. 다 수긍을 했구나. 잘 알겠어. 자 여러분들 욕은요 절대로 하라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하다 보면 누군가는 말실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쩐하고 그것을 무심결에 상대방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들은 중국인은 어떨까요? 민족 감정 건드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친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까오리 빵자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그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우린 계속 무시를 받겠죠. 만약에 그 말 알아들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서 뭐라 해야겠죠. 아 이것은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하쇼 이렇게 말해야겠죠. 만약에 화가 난다면 차라리 이 기식겨 혼단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 정도 욕했으면요 그냥 술 한잔 먹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번 시간도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도 제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